한번 뽑기에 지난번에 한번 랜덤을 통틀이에 당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저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저 제일 왼쪽 구석에 있는 거에 가장 좋은 상품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저 열쇠 딱 저 불 하나로 그 좋은 끝내겠습니다, 상품을 오늘. 끝내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반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 구석을 저격을 해야 돼요. 마침 또 아무것도 안 뽑힌 상황입니다 지금. 아 맞네, 지금 하나도 안 나갔어. 하나도 안 남은 상황. 저 딱 뽑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진짜? 자, 저 구석만 제가 한번 잘 노려볼게요. 일단 제일 좋은 상품은 오늘도 너무 커가지고 이제 상품이 들어있진 않고 이제 조르디예요. 조르디. 쪼르디. 엄청 큰 쪼르디인가 봐요. 저번에는 이제 미니였는데 이번엔 쪼르디. 근데 집게가 저거보다 많이 안 흔들리네. 저 리터치 해야 되나? 이번에 리터치 해야 될 것 같아. 만약에 잡으면.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주 신중하게. 좋습니다. 내려가서 걸리면 튀는 거. 와. 나왔다. 잡았다. 아 그리고 저희가 해보니까 여기 볼이 많을 때 오히려 제가 좀 잘 꺼내져요. 볼이 적으면 더 안 꺼내지는데 지금 충분히 가능성 있다 이거. 근데 오케이 안돼 그만 있어. 저쪽에 뭔가 진짜 있는 거 아닌가 몰라. 나왔으면 좋겠다. 복수 대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복수요. 근데 많이 나왔는데? 다른 볼에 들어갔어. 그러면 딱 저것만 안 바뀐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거. 그냥 내려도 되겠다 이거. 그러면. 그치? 까비. 아, 요 두 번째 있는 요 아이. 리터치 연습. 좋아요. 네, 리터치 연습 하면서 해주세요. 네. 뒤에는. 여기 똑같으니까. 네 번. 안돼. 나온다. 리터치 연습. 오, 잘한다. 라치. 자, 그 기세를 이어서. 컨트롤 될 것 같은데 됐다. 에이, 이거다. 자, 어디로 떨어지는지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말이. 오케이. 요거 지금 살짝 튀어 나와 있는 거 잘 봐야 돼요. 다른 거랑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잘 보고 있어. 계속 보고 있을게. 왜 다 절로 들어가냐. 그 앞에 있는 거. 그 앞에 있는 거 알아. 자, 잠시 영상을 하고. 오케이. 요 라인 좋다. 요 라인 지금 좋아. 아, 그래? 뽑을 수 있어.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기회. 처음이었는데? 잡을 수 있어? 잡았어. 오, 돈 들어갑니다. 돈 못 들어갔어요. 나이스! 11,000원 나왔네. 11,000원. 자, 1,000원은 봐주시는 걸로 하고. 네, 10,000원 컷으로 그냥 제일 좋은 열쇠 제가 그냥 뽑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뾰로롱. 뾰로롱. 너무 커서 못 넣었다는 사실. 이야, 저희가 저번에 당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복수를 성공하네요. 그냥 10,000원의 복수 성공. 역시 저기 숨겨져 있는 게 맞았어. 야, 역시 진짜 너무 치사하지만 저희가 거기 바로 참교육 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요 상품을 이제 사장님한테 받도록 하고요. 네, 영상이 짧으니까 저 다른 영상이랑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저희가 다른 뽀끼샵에 이동을 했는데 여기 오랜만에 인형 뽀끼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일본 정품 인형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리라코마도 있고 네, 저 피카 포켓몬 침낭추. 침낭추도 있고요. 얘 이름 뭐더라? 얘도 인기 좀 많았잖아. 인기가 안 나. 포켓몬이 제일 잘 안 하네요. 포켓몬 인형이 좀 많아요. 그리고 뭐 열쇠도 있다고 하는데. 자, 한번 열쇠까지 있으니까 열쇠 상품은 보시면 막 이렇게 엄청. 여기 뭐야? 기린 인형이야? 뭐 이거 가지고 싶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쇠 상품도 있으니까. 이상하게 갖고 싶지. 일단 얘는 출고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팅이 어떤지 탑을 잘 써야겠지. 해 보입시다. 꼈다.
어, 오케이. 제 리라카와 버스 같은 애네. 어, 어, 지금. 저... 이게 나 이거 집에 있는데. 어, 맞아. 저희 또 아직 소장하고 있는 인형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많죠. 벽에 딱 하면 높네. 그럼 여기는? 여기? 모르겠어. 과연 해봅시다. 잘 잡았다. 잘 잡았습니다. 아, 여기는 또 노는 몸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인형이. 그럼 어쨌든 뒤쪽으로 탑을 좀 많이 잘 쌓아야 뭐 열쇠든 인형이든 나올 것 같네요. 그쵸? 근데 택이 없어. 그러니까 택이 없어. 오! 쟤 좋다. 어. 그러니까 약간 택 없는 애들인가 봐. 택이 없으면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또 이런 그쵸? 건 있긴 한데 요즘 하도 거품이 잘 나와가지고 거기도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땐 택이 없어 상당히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죠. 아 근데 오빠 좀 보니까 제 식량수 머리 위에 달려있는 게 저 플라스틱인데 원래 저걸로 안 달려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런 거는 그 일본판 아니고 미국판인가? 북미판. 어 봐봐요 약간. 오 그럼 배 유리자리 해가지고 될까? 자, 그냥 쳐야 되나? 예, 예, 자, 일단은 하나 더 가져가보자. 어, 여기까지 일단 채워보고 생각해봅시다. 아, 예, 귀엽게 생겼네. 예, 저희도 처음이라서 정확한 공략은 해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밀면 뭐 하나 나오겠지. 그렇지. 그냥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요리조리 하지 말고. 요리조리 하지 말고 했는데 걸려버렸고. 생각보다 쉽진 않아 보이는데. 원래 이런 게 약간 피규어 세팅이잖아. 맞아. 이게 뒤쪽 라인 탑을 잘 쌓은 다음에 튕겨가게 만드는 세팅이라서. 맞아. 안 돼!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 하면서 나와야 돼요, 근데. 딱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탑을 아직 쌓아서. 쳐버려! 오, 그렇지. 오, 치니까 간다. 그럼 얘를 잡자, 얘를 잡자. 아, 잡히잖아. 그런데, 아, 근데 너무, 아니, 집게 너무 크잖아. 그래 다시 교체해. 나는 이렇게 그래. 좋아. 너가 더 좋아. 뒤에 막 하나 더 가져가서. 하나 더 가져가. 네. 저 잉어킹은 정품인 것 같기도 하고. 잉어킹은 좀 귀엽다. 저 메타몽 잉어킹 아닙니까? 맞네. 오. 좋았어. 잡아다 놓치면 들어가겠는데. 밀어. 좋아요. 나오겠다. 나올. 나올랑 말랑 안 나오네. 열쇠 뽑고. 나왔다! 길 터치. 나이스. 그 다음에 길을 다시 가져와야 돼, 요거. 이거 뽑고 싶은 거. 요거. 하나로 올려서 치고, 그 다음에 그 뒤에가 다시 뽑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겠네. 예. 귀엽다, 얘, 잉어킹. 좀 뒤로 와야 되는데. 눈눈이 치가 딱 걸려버려. 눈눈이 치 걸리기 때문에 좀 뒤로 와야 됩니다. 오, 잘 잡았어요. 껴서 한 번에 안 가나, 이런 거는? 좀 꼈는데. 어쨌든 뒤로 왔네. 가차없이 놔버립니다. 열쇠. 열쇠는 랜덤인 것 같네요. 근데 저희가 지금 잘 뽑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웬만하고 싶진 않거든요. 나도. 열쇠는 하지 말까 웬만하면? 열쇠 탑을 좀 잘 만들어야지. 지금 이 탑으로는 택도 없죠. 맞아. 아, 왜 이렇게 못 가, 그럼. 쟤한테 맞히니까 또. 그 뒤로 해. 에휴. AC 나왔습니다. 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탑이 딱 좋은데. 그냥 잡게? 그냥 잡아서 튕겨봐야지. 나이스! 이거지. 얜 열릴라 하네. 아, 이거. 기다려보세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쟤, 정품 아닌 것 같아요. 오, 나오겠다. 네. 이거 튕겨가자마. 아, 리터치 기회 없어요. 5,000원도 하자. 5,000원. 이게 딱 얘까지 뽑고 싶은데. 벽이 안 붙어서 가져갈까? 이거? 벽이 안 붙었는데, 지금? 이 정도면 가져가겠지, 설마. 그래. 이거는 가야지. 리더코만한테 써놔? 응. 완전 벽 완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완전 무조건 벽에 붙어야 된다. 이러면 저거. 열쇠는 안 하는 게 낫고. 그치. 이게 어디서 놔야 돼? 애매하다. 이 피카츄? 이렇게 될 것 같으라니까. 요리조리 해버려. 우리에겐 요리조리라는 기술이 있으니 쟤 나오겠다. 그러게 쉽지 않구만. 나이스. 어떻게든 네, 밀어서 하나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다행히 아예 못 뽑진 않았네요.
역시 아, 뽑고 싶은 이호키 제일 지루가 그러니까. 버려가지고 아 이거 그냥 딱 같이 잡으려고 해봤는데 안 되네. 잡아. 아, 한번 해보자. 혹시 얻을 수도 있잖아. 잘하면.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괜찮아. 좋아. 멋있게 밀어. 아 이노킹아 이게 안 오니. 몇 점 뽑았네? 4개. 오. 옛날 가치로 쳤을 때는 핵이든. 지금 앞에 택이 없어서. 그리고 이런 애들 좀 더럽다 이런 애 보면. 아. 이렇게 오염이 좀 있고. 택이 없는 애들이 많아서 좀 아쉽네요. 택, 택 없는 거는 가치가 사실 없죠. 얘도 택 없고. 아 얘는 그래도 택은 있네. 일본 정품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네, 좀 꼬질꼬질하긴 하네. 좀 오래된 인형들이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침낭추 좀 꼬질꼬질하죠 애들이? 그렇긴 하네요. 아, 어쨌든 뭐 오늘 이 랜덤물로 완전 해기드가 갔기 때문에 가볍게 네. 오랜만에 이제 일본 인형 보여서 좀 정겨워서 뽑아봤는데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